안녕하세요.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업무를 맡고 있는 오효찬입니다. 저는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선임연구원으로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부서가 국제협력실인 만큼 이와 함께 한독, 한일, 수소분야 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소기술 국제표준화란 수소산업에 활용되는 기술이나 제품, 이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수소기술과 제품의 국제적인 교환과 과학, 기술, 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제정된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소 분야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형성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액화수소 저장 운송, 수소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적 표준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아주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국수소연합은 2021년도부터 수소기술 표준개발 협력기관 COSD로 활동하며 표준개발 수요조사, 정부 정책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수소 표준개발 R&D,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33회 ISO TC197 수소기술 총회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총회의 전체적인 운영과 37번 워킹그룹의 간사로 활동하였는데요.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두 가지 국제표준이 제안되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현장 질의응답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준비한 국제표준 주제들이 전문가들의 토론과 절차에 맞춰 결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흥미로웠고 통과되는 순간에는 매우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소연합은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국제표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수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의 정책 대응과 표준화 정책 발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기술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서 국내 수소기술 표준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출발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의 우수한 수소기술과 제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제표준이 세계 수소시장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글로벌 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요? 아직 수소가 생소한 분들도 많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수소가 한순간에 짠 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마법의 물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희망의 물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에 희망을 담아 수소 경제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소기술 국제표준, 우리나라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